쭈꾸미들 안녕, 승규예요. 유튜브를 그동안 재정비를 하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이곳 기흥에 있는 이케아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케아에 오늘도 잘 자요 라는 슬로건으로 수많은 아주 필요한 제품들이 많다고 해서 즐겁게 쇼핑을 하면서 뭘 살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얀 친구를 보면은 꾸미고 싶을 욕망이 생겨. 저는 이런 하얀 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가족들하고 살고 있어서 저의 로망대로만 이렇게 하얗게 표현을 못하거든요. 또 이런 하얀 침투를 보면 너무 꿀잠이 올 것 같아. 애기 방을 꾸미려고 생각하는데 애기가 지금 매트리스가 없어가지고 매트리스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거든요. 사이즈가 약간 작은데 조금 큰 사이즈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허리에 제일 좋은 매트리스 스타일이 소프트펌 스타일이 제일 좋다고 들었거든요. 안에는 약간 소프트한데 겉에는 딱딱해야지 허리에 제일 좋대요. 제가 모델 생활 오래 해가지고 허리가 조금 안 좋아져서 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약간 방방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꾸며놓으니까 보기가 진짜 편하네요. 여긴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인 것 같고. 애기 책상! 예쁘다. 이런 거 이런 건 필수지. 이런 거는 농장 안에 넣어놓고도 쓸 수 있어. 양말이나 뭐 속옷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잠이 진짜 수술 오겠네. 잘 때 이게 공기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인테리어에 맞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되게 그냥 일반 공기청정기 되게 동그랗고 막 원통형에 누가 봐도 공기청정기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커피테이블 같기도 하고 세련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놔둬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초록색이 공기가 좋다는 거 아니야? 그죠? 초록색이면 잠이 왠지 잘 올 것 같죠? 그죠? 악몽을 안 꿀 것 같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유럽 사람들 호텔 가면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포인트 주는 거. 이게 제가 찾던 거네요. 이게 온넬란드라고 사이즈가 지금 저희 애기랑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이게 스프링하고 메모리 폼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소프트폼 스타일이거든요. 딱 얘가 괜찮을 것 같아. 어머, 푹신해. 요 정도 단단한 게 딱 좋아. 이게 여기 좀 많이들 쓰는 폼 매트리스네요. 기사 다니고 막 이럴 때 힘들지 않으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의외로 앉으면 이게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허리도 아프진 않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애기가 오래 쓸 거를 커서도 쓸 거를 사야 돼서 조금 좋은 매트리스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단면이 나와 있나 봐요. 스프링이 있고 메모리 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께감이 얘가 커서 되게 폭신한데 단단해요. 왜 허리가 안 아파? 우선 얘를 해야겠어. 어머, 이거 저 집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화장품, 스킨케어, 베스 용품 이렇게 집에 해놨어요. 데리고 가야죠. 이거 제가 사고 싶었던, 이게 딱 60년대 약간 연극 느낌이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어머, 이거 오렌지도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 바꾸실 때 뭐 딴 거 돈 쓰기 너무 힘들다,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쿠션만 바꾸셔도 침실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집에 두 개나 있거든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쿠션은 쿠션 커버만 바꾸면 되니까 기분 날 때마다 패턴을 쿠션 커버를 갈아주는 편이에요. 꿀잠 잘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명이잖아요. 저는 좀 은은한 조명을 좋아해가지고 또 구경을 조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아이 방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명을 골라야 되니까 방에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 흰색이나 약간 조금 나무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건 포인트 있는 컬러로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는 뭐 여기저기 매치해서 다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이건 아이가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 방이니까 컬러풀한 걸로. 카펫! 카펫이 좋네요. 카펫도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한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애기 방을 인테리어 할 거니까 조금 컬러 포인트 있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컬러풀한 제품들을 많이 써주는 게 뇌 발달에도 되게 도움이 된대요.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몬드리안 그림 같고 약간 아트적이지 않나요? 아이 방이 작아가지고 맞을지 모르겠네. 네, 쭈꾸미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케아 기흥점에서 한번 꿀잠을 자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목록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 한번 예쁘게 꿀잠을 잘 수 있는 방을 꾸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쭈꾸미들, 오랜만에 오시죠?
집인데요. 제가 아까 이케아에서 샀던 수면 용품 물품들을 데코레이션을 쫙 해놨거든요. 그럼 저의 해외방이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따라오시죠. 가기 전에 제가 여기 공기청정기, 아까 우리 봤던 거는 화이트 색상이었잖아요. 저는 여기 브라운색으로 한번. 이 공기청정기는 요즘 또 약간 스마트 시대잖아요. 이게 핸드폰으로 온오프도 되고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보면 달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선을 이렇게 껴가지고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안 보이게 정리도 할 수 있대요. 공기 질 센서를 같이 구매하시면 초록색 불이 뜨거든요.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그 북유럽에 와 있는 카페 같지 않아요? 여기가 해방입니다.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저희 집이 복층이어가지고 제가 계단 내려갈 때 약간 힘들고 했거든요. 끌 수 있는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게 손잡이도 되어 있고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이렇게 두면은 예쁜 인테리어 소품도 될 수 있고 여기 바닥을 보면 아까 포인트로 카페트를 제가 골랐던 아이템 있잖아요. 여기다 깔았거든요. 그냥 일반 나무 바닥이었으면 되게 밋밋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패턴도 있고 이렇게 빨간 컬러도 있고 하니까 컬러 포인트도 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페트가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넘어지니까 넘어졌을 때도 그냥 맨바닥이면 좀 다치고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점이 이게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흡입을 해도 청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확장형 그 테이블을 사려고 했는데 이 방에 들어오면 사실은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든 다 맞질 않았어요. 근데 얘는 책장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책상이야. 얘를 제가 몰래 또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혜이가 좋아하는 책들, 이렇게 만화책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샀던 그 귀여운 램프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세트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혜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미니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놔둬줘봤고 낮은 요 같은 이불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온달랜드 매트리스를 여기다 지금 깔았어요. 엄청 도톰해요. 걷고 올라갔을 때 예전에는 되게 딱딱해가지고 아이가 자기는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프링도 들어있고 그리고 메모리품도 들어있어서 쿠션감이 있고 허리에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보충이 돼가지고 애가 안전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샀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음에 들었다던 그 영국풍의 노란색 해바라기 이불하고 이렇게 요 세트를 한번 커버링을 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유럽에서 제일 좋아한다던 그런 무릎담요를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여기 놔둬봤어요. 제가 쿠션 여러 개 두면 포인트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기존에 했던 쿠션들인데 사실 얘네도 다 이케아 제품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제가 포인트로 두 개를 또 구매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컬러 포인트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불 커버링도 그렇고 얘는 조금 무난한 아이로 같이 믹스 매치 될 수 있게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꾸밀 때 계획했던 게 약간 오두막에 꼭대기에서 자는 느낌. 요 정도만 바꿔도 잠이 너무 잘 올 것 같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짜 꿀잠을 아이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잠도 잘 안 오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던 쪼꼬미들을 위해서 이케아에 가가지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사서 헤이방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지만 다음번에는 제 방에 혼자 사는 제 방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 꿈을 기약하며 저는 오늘 제가 만약에 이 침대에서 자면은 잠을 너무 잘 잘 것 같은데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응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봤으니까 많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쪼꼬미들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안녕할게요. 그럼 이만 오늘도 잘 자요, 쪼꼬미들. 안녕.